안녕하세요. 박상미의 낭독의 발견. 저는 문화평론가 박상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좋은 책은요. 김은교 시인이 지은 시로 만나는 윤동주, 철엄입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은 작가의 말로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윤동주라는 고전. 교과서에 실린 시들 중에 왜 윤동주의 시가 가장 많지? 윤동주는 지나치게 높이 상찬받는 작가라고. 윤동주의 시는 청소년 시절에 잠깐 읽을 거리에 불과해. 윤동주는 만들어진 고전이야. 오랫동안 윤동주의 시를 업신여기던 내 안의 고정관념들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시를 쓰고 가르친답시고 신흉해 왔으면서도 윤동주라는 이름만 나오면 무지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서시의 한 구절이 슬며시 제 영혼에 깃들었어요. 찬란히 빛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여기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답니다. 이 문장에는 계급도 정치도 학문도 없고 오직 슬픔 곁으로 다가가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날 마음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마음의 채비를 달리하자 시 한 편 한 편에서 단어 하나하나에서 빛깔이 튕기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붕어를 잡으려 했는데 붕어가 아니라 잉어, 살아 펄떡이는 거대한 생명체를 끌어올리는 느낌이랄까. 그저 금붕어 정도로 생각했다가 한 편 한 편 곰삭혀 읽으면서 유유히 유영하는 잉어로 다가왔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받아들이자 제 영혼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윤동주라는 이름 석자가 지나치게 신비화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의 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역사의 희생물이라며 영웅시하는 이들도 있지요. 내 속에서도 그렇게 우상화된 윤동주가 있을까봐 이 책을 마무리하기 전 6개월간 윤동주의 시를 읽지 않았습니다. 윤동주에게서 차갑게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윤동주도 그저 보통 사람처럼 내면의 욕정과 질투를 고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시에는 정주용을 모방한 모작도 있고 좀 떨어지는 태작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북받치게 할까요? 그의 시입니다. 신비화된 윤동주가 아니라 그가 쓴 시, 그것도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읽어보는 것이 윤동주를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평범한 청년이 써온 시를 읽다 보면 맹작, 키에르케고르, 트루게네프 등을 만나고요. 잉어를 힘겹게 끌어당겨 올리면 팔목과 가슴에 미세한 근육이 생기듯 윤동주의 시를 대하면 영혼의 미묘한 근육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행복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제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물 아래로 펄떡이는 잉어를 길러낸 백여 년 전의 만주 땅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지평선 보이던 벌판을 향하여 집단이주했던 백여 년 전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시혼무한의 광야에서 자라는 소년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낭독의 발견, 윤동주를 만나러 지금 갑니다. 팔복, 영원한 행복. 트루게네프의 언덕, 소년, 산골물을 쓴 1939년 9월부터 1940년 12월까지 윤동주가 남긴 글은 없습니다. 이른바 윤동주의 침묵식이라고 하지요.
이 기간 동안 윤동주의 내면과 외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광명중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연희전문일, 2학년 때까지 학이 성경학교를 돕기도 했던 윤동주였건만 절필 기간 동안 신앙생활과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정병욱은 절필 기간이었던 1940년 23세 윤동주가 이화여전 구내의 협성교회를 다니며 영어 성서반에 참석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고향 용정의 외삼촌 김야견 선생에게서 시전을 배웁니다. 또한 프랑스어를 자습하며 고전음악을 듣고 논산, 부여, 낙하암 등을 여행합니다. 불경하고 냉소적인 패러디일까? 침묵을 끝낸 1940년 12월 윤동주의 시는 큰 변화를 보입니다. 침묵 기간을 끝냈다는 신호탄은 팔복, 위로, 병원이었습니다. 그중 팔복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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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 윤동주의 글은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 창, 산문 자선 15집, 습유시의 다섯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습유란 빠진 글을 나중에 보충했다는 뜻입니다. 팔복은 낮장 상태로 보관되어 온 습유시 중에서도 일본에 유학을 가기 전에 쓴 작품입니다. 습유시에는 팔복 외에도 황혼이 바다가 되어 병원, 못 자는 밤, 흐르는 거리 등이 있습니다. 팔복은 윤동주가 부제에 썼듯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산에서 특별하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윤동주의 팔복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패러디한 작품이지요. 산상수훈은 신앙인이 누릴 여덟 가지 복을 열거한 가르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렇게 여덟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윤동주는 이를 슬퍼하는 자 하나로 표현해 버립니다. 이 시가 써진 1940년이란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이미 세계는 거대한 전쟁의 용광로로 불타고 있었으며 일본은 나라 전체가 전쟁의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젊은 식민지 청년 윤동주는 해방이란 아마득한 꿈과 말과 이름을 뺏기고 신사참배를 하며 비루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덟 가지 복된 삶의 유형을 나열할 필요도 없이 슬픔이란 단어 하나야말로 모든 결핍을 묶어낼 수 있는 기호였습니다. 조선인은 슬퍼하는 자였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이 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아래와 같은 해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 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서 애통하는 자를 슬퍼하는 자로 대체하고 그것을 여덟 번이나 늘어놓음으로써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 전체를 냉소하고 부정하고 있다. 기독교적 보상의식을 정면으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정말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까? 모두들 슬퍼하고 있건만 복은커녕 계속 슬픔만 가중되고 있지 않은가? 팔복이라는 시는 윤동주의 풍자시 그 여자와 투르게네프의 언덕과 같은 계열이다.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다. 팔복을 이렇게 반신앙적이며 냉소적인 풍자시로 평가한 논문과 해설서들이 적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문장을 8번 반복한 뒤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는 문장을 넣은 것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분노나 비아냥거림 혹은 신을 향한 절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팔복의 마지막 구절은 거의 저주스러운 주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에 기초한 냉소주의의 시라는 생각이 과연 팔복을 가깝게 이해한 것일까요?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겠으나 적지 않은 논문과 해설서들이 이 시를 불신앙에 기초한 냉소적 패러디시 혹은 풍자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풍자란 아이러니와 비슷하면서도 아이러니보다 날카롭고 노골적인 공격 의도를 품은 채 대상의 약점을 비꼬아 말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풍자는 대상의 부정적인 본질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풍자시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리얼리즘이지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팔복을 풍자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의 시는 누구든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발표된 시는 이미 시인의 것이 아니라 독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독자는 그 시를 잘 헤아려 작가의 창작 의도에 가깝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팔복의 핵심 단어는 슬퍼하는 자입니다. 곧 슬픔입니다. 본래 윤동주의 심성은 슬픈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는 고운 마음이었습니다. 명동마을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했지만 그립고도 그리웠던 조국에 돌아와 오히려 슬픈 현실을 목도합니다. 그 자신이 슬픈 족속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슬픈 존재들을 외면할 수 없어 이렇게 씁니다.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윤동주의 슬픈 족속 전문입니다. 제목에 슬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슬픈 족속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기간을 거쳐 그는 전혀 새로운 인식에 도달합니다. 비극적이지만 그 슬픔에 함께해야 그 길이 행복한 팔복의 세계로 향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얄팍한 위로보다 몸으로 슬픔에 맞서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정면으로 부닥치는 포월의 신앙을 윤동주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시를 읽을 때 되도록 그 시를 썼던 시기에 쓰인 다른 시와 함께 이해하면 좋습니다. 시집을 만들 때 어느 시인이든 시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목차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시집이 없다면 그 시가 탄생한 무렵에 다른 시와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 분석은 독자의 의식으로 시를 재단하기보다는 시인의 시가 스스로 말하도록 시의 혼잣말을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팔복에 숨겨진 거대한 슬픔을 단순한 냉소적 패러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윤동주의 인생을 조망하는 영화가 나오고 다시 한번 요즘 윤동주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시로 읽을 때 가장 그 사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김은교 시인의 문장 중 이 문장이 오늘 제 마음에 가장 와닿습니다.
가장 좋은 시 분석은 독자의 의식으로 시를 재단하기보다는 시인의 시가 스스로 말하도록 시의 혼잣말을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하고 많이 외웠던 시인데요. 윤동주의 시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한편 한편 천천히 묵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박상미의 낭독의 발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 이후에 읽고 싶은 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택되신 분께는 제 에세이집 마지막에는 사랑이 온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낭독의 발견은 김은교 시인이 지은 시로 만나는 윤동주, 철엄과 함께했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TV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